여기는 웨슬리. 안타리오스는 일루전을 점령하고 능력자 복제 기술을 연구 중이다. 노인의 계획을 막아야 한다. 좋아, 조심스럽게 이동하라. 센티넬들이 마중을 나와 있군. 하나씩 제거하며 이동한다. 센티넬에게서 얻은 코인으로 장비를 장착하라. 강한 클론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꼭 강화해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회복 드링크를 이용하라. 응급치료는 내 전문이지만 지금은 지휘 중이어서 말이지. 트로퍼를 발견했다. 사이어스, 노인이 만들어낸 걸작 중에 걸작이지. 강력한 상대니 신중하게 상대하라. 강해진 기분이죠. 트로퍼가 파괴되면서 내뿜는 기체는 능력자를 강화시켜주지. 지금은 공격당해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으니 적들을 쉽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엔 돌격형 트로퍼 크라서스군. 능력이 강화되어 있을 때 서둘러 제거하도록 해. 계속 이동한다. 도와주세요. 저게 누구야? 헬리오스 공주님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서둘러 엘리셔를 구한다. 좋아, 엘리셔와 함께 이동해. 그녀의 빛은 따뜻한 축복이지. 이런 함정이다. 당장 폭격기를 띄울 테니 버티고 있어주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쪽으로 이동 중이다. 아슬아슬했군. 다시 진격한다. 안타리오스의 방어타워다. 안개 수집 장치에 접근하기 위해선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 공성 지원 부대를 보냈으니 힘을 합쳐 파괴하도록. 쉽게 공격할 수 있겠어. 안개 수집 장치의 방어막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 전진하라. 안타리오스 놈들, 지원 병력을 투입했군. 전투 지원 부대를 보내주겠네. 함께 전진하라. 클론들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계속 이동한다.
위해 대기 중이다. 신속히 이동하라. 최후의 발악인가? 잔해물로 길을 막아놨군. 전방에 보이는 점프결을 이용해 가볍게 통과한다. 이제 다 모였군. 중요한 시간이다. 안개 수집 장치를 보호하고 있는 수호자부터 제거한다. 내가 해냈어.